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여름 지나가지고 뭔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뭐에 나가는데. 자, 박신혜 씨. 이 사람은 그냥 자수성가형 말 그대로예요. 둘째, 셋째로 태어났어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해야 돼요. 혼자서 먹여 살리고. 단, 그러나 큰 재복은 없어도 생활은 무난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큰 나무야. 엄청나게 큰 나무. 나름대로 인자함도 있고, 큰 나무가 의지하고, 어질고, 현명하고, 뭐, 이렇게, 고목나무, 큰 나무에서 느끼는 그런 풍모를 갖고 있죠. 현재 지금 보이는 이미지도 그렇고, 온화하고, 뭐, 화평하고, 충돌하고, 뭐, 이런 걸 싫어해, 싸우는 걸. 그렇지만, 남편 지는 걸 엄청 싫어해. 그게 자존심을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 법석 치는 사람이야.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배우자 자리에 내가 또 앉아 있어.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집이 좀 있고, 배우자랑 친할 때는 그냥 친구같이 엄청 친해. 근데 싸우면은 왜 친구들이 싸우면 치고받고 싸우는 식으로요. 이 사람 성격상 이렇게 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엔 연하 남자가 맞을 거예요. 되게 남자들한테 의지하고 남편에 의지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게 좋고, 좀 뭐라고 그럴까, 남자한테 의지해가지고 남자 들어오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독할 수가 있어요. 독수공방한다고 그러지? 물론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그 연예계 쪽으로 가는 게 천직이었어요. 예술계, 연예계. 에? 사실은 좀 강한, 자존심 있고 좀 강한 그 자유업? 뭐 해외 무역? 뭐 이렇게 자유업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연예인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삼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쉽게 재산을 못하는 뭐 부동산,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다가 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운대로 봤을 때는 10대, 지금 10대까지, 20대 중반까지는 조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뭐, 뭐 때문에 고생했나 모르겠지만 조금, 20대 중반 이후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쑥 운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단지 지금 30대 초반 정도 들여가가지고 내년, 내후년? 요때쯤? 그리고 한 3, 4년, 앞으로 3, 4년 조금, 힘들 거예요. 좀 막힘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좀 이렇게 진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 전혀 이루지 못하시는 건 아닌데, 일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탁탁 진행되는 스타일은 아니야. 전체적으로 금년 한해 운도, 뭐, 나쁘진 않아요. 삼, 내가 보면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여름 지나가지고 뭔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뭐에 나가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복은 없어요. 그냥 금년도 그냥 평범한 한 해? 추석 지나고 나서, 어때쯤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해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나갈 가능성이 있어. 지살이 있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더 지나봐야죠. 뭐 아직 36세 넘어야지 뭔가 손에 잡고 이루고 뭐 그럴 거예요. 뭐이 사람은 한 3, 4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